3개월 동안에 시장 지수가 30% 수준의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러한 시장 주도력의 역할은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에서 시장을 이끌어줬었죠. 그 이후에 이제 순환성으로 나머지 못 올라왔던 업종 군들이 순환성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크게 몸부림은 없을 것 같아요. 동시효과 상황에 지금 그 등락 퍼센테이지는 선물 쪽의 기준에서 0.58%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동시효과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조금 전에 뭐 삼성전자는 2%의 강세 속에서 하이닉스 뭐 3% 하락 이렇게 연출된 것처럼 그런 의미는 없어요. 테슬라의 강세 속에 일단은 2차전지 종목군들의 흐름이 추가적인 강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38만원 지금 공방인데 38만원에서 편입 설정을 잡습니다. 38만원에 편입 설정을 잡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 38만 1500원 돌파는 직전 저점 고점을 돌파하는 거니까 일단 뭐 38만원에 편입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점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눌림목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합류를 하시라는 게 일단은 문자가 나가기 전에 이 기준점을 좀 설정해서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아침에 포스코 퓨처엠 쭉 다 또 뿌려주세요. 포스코 퓨처엠 뿌려주시고 그리고 종목별로의 설정 범위를 2차전지 종목군의 기준에서부터 나머지 쭉 더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동차도 이제 다시금 탄력을 받는데 거래가 일정 범위 실려 있습니다. 현대차 부분을 넣어드릴게요. 같이 그래서 일단은 20만원 20만 2천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일단은 이제 뭐 38만원 공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준도 20만 1000원 정도면 눌림목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점 부분이 20만 2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거래를 일부 수반하면서 움직임을 추고 있기 때문에 20만 2000원에 현대차의 매수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자 발송합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현대차 쭉쭉 뻗어 올라가네요.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IT 쪽이 조금 힘겹게 가는데 HPSP가 또 너무 과하게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어요. 또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 주시고 금요일 기준에서는 이렇다 할 질문사항이 없었어요. 그 갭상승 이후에 양봉 거기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큰 질문이 없었는데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질문 주시고 그리고 바닥 인식 잡히고 돌릴 때 기준에서
설정, 편입 설정 따라 붙는 걸로. 지금은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기준에서 말고요. 가격적으로만 붙는 게 아니라 돌릴 때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좀 잡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HD 인프라코, 현대 인프라코도 만 원대를 이제 훌쩍 넘겼어요. 훌쩍 넘겨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HPSP는 1.5% 최소 범위 1.5% 돌리게 되면 그때 설정 범위 잡습니다. 그리고 포스코PCM의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고 있는데 편입 설정 잡습니다. 이 38만 4천 원 기준에서 38만 4천 원 1% 등락 범위 신규 편입자 5% 추가 15% 그렇게 해서 2차 편입 설정을 잡고요. 14,000원 다시 되돌리는 기준으로 설정을 좀 잡아놓을게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일단은 뭐 고점 형성하고 살짝 눌려져 있습니다만 미국 선물도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니케이 쪽도 0.9% 초강세입니다. 포스코, 엠텍, 남선 알미늄이 양쪽 다 떴어요. 일단은 제차 포스코 퓨처엠 발송을 하고요. 포스코엠 때문에 뭐 포착되고 쭉쭉 죽이네요. 어휴, 굉장히 세게 가는데요, 포스코엠 때건. 자, 우리는 포스코 퓨처엠에 좀 집중하고요. 포스코 엠텍은 지금 이렇게
진입 설정이 나와 있고, 거기서부터 뭐 순식간에 치고 들어올렸어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쪽에 집중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오늘 기준에서는 좀 일찍 부채에 대해서 종목이 나왔어요. 포스코 엔텍 잘라서 일단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입 설정 범위가 검색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개장 초에 좀 일찍 포스코 퓨처엠을 우리는 이제 편입하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이쪽도 편입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검색기 가지고 계시고 변동성 매매를 기준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포스코 엠테 포착되고 나서 가격이 뭐 상당히 4%까지 지금 4.85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뭐 퓨처엠도 쭉 뻗어 올라가 있는 상황. 38만 8천 원이에요. 추가 편입 문자 나갑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종목은 하나가 지금 잡혀 있는 거고. 시가총액 1조 1,500억. 제 차, 38만 8,500원 고점 넘기면 추가적인 매수인 발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 38만 8,500원의 매수 전량 들어오면 추가적인 매수는 나간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